계속해서 한재우. 재우가 오늘 보자. 35번 통문장이네요. 그래서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선생님. 자, 그래서 Today is pet day. Today is pet 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day is pet day에서 선생님이 전에 가르쳐준 거는 오늘은 애완동물의 날이다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묻는다 했어요.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할 때는 뭐라고 묻고 답한다 했냐면은 이렇게 묻는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오늘은 무슨 날이니? What day is today? 오늘은 무슨 날이니? What day is today?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오늘은 무슨 날이니? Today is today. 묻고 답하기. 묻는 말과 답하는 말 모두 하기. 오늘은 무슨 날이니? What day is today? 그렇죠. 뭐라고요? What day is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Today is pet day. What day is today? Today is pet day. Pet 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Everyone brings their pets. 그렇죠. Everyone brings their pets.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Everyone brings 무엇을? Their pets를. 자, 그러면 그들의 애완동물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묻는 말,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건 영어로 그렇죠. What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말 만들 때는 얘가 제일 앞으로 가야 한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what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온단데 데리고 오니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했더라? 그렇죠. 더즈가 숨어있던 게 여기로 간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es everyone bring? 됐습니까? What does everyone bring?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묻고 답하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라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everyone bring? 했더니 Everyone brings their pets. Very good. 와우. 재우 실력이 팍팍 늘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Kevin brings his chicken. 그렇죠. Kevin brings his chicke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 똑같이 그의 닭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여섯 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의 닭은 어떤 질문과 맞고 맞다 들어가고 그의 닭은 뭐라고 물었을 때 될까? 언제라고 물었더니 그의 닭이라 그런 거야? 어디라 그랬더니 그의 닭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 그랬더니 그의 닭이라 그런 거야? 무엇 그랬더니 그의 닭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야, 왜야? 이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오케이. 누구보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볼 말은 옵니까? 오케이. 케빈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 라고 묻는 말이죠. 네. 됐습니까? 그럼 케빈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그렇죠. 얘가 what이 돼서 궁금한 거니까 제일 막 앞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what? 자, 케빈 안만 길어봤자 he죠. 네. 그럼 뒤에 오는 하다 속에 뭐가 숨어 있어? 자, he나 she나 it 기억납니까? he, she, it 뒤에 하다시가 오면 그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케빈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es Kevin? 케빈? 자, 더즈가 빠져나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답하기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케빈이 뭘 데리고 오니? 그렇죠. 뭐라고요? 한 번만 더. What does Kevin br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Kevin brings his chicken. 그렇죠. Kevin brings his chicken.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채점해 드릴게요. 오케이, 계속해서 잠깐만요. 이거 채점한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lays eggs. 그렇죠. It lays eggs. It lays eggs. 자, 여기에 그것은 뭐 대신 왔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이거 뭐 대신 왔어요? His chicken. 그렇죠. His chicken. 또 his는 뭐 대신 왔어요? It. 이게 누구의 닭이란 뜻이에요? 그의 닭이란 뜻인데 그가 누군데? 그렇죠. 그러면 his는 또 뭐 대신 왔냐? 네. 안녕히 가세요. 케빈스 치킨 대신 온거야. 케빈스 치킨 하나야 여럿이야? 한 마리죠 지금. 여기 치킨즈 안돼있잖아. 그쵸? 그럼 남자야 여자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지금가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잇이 된거예요. 케빈의 닭이 낳는다. 케빈스 치킨 잇은 원래 안만 길어봤자 안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뿐을 했어? 케빈스 치킨 레이즈 엑스 이렇게 해서 케빈의 닭이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할 뻔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다? 케빈스 what? 케빈스 치킨 레이즈 엑스 할 뻔했죠. 케빈의 그것이 알을 낳는단 말은 케빈의 닭 이게 뭐 그것이 뭐 대신 왔어요? 케빈의 닭 대신 왔잖아. 케빈의 닭이 알을 낳습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다? What? What 거기서 왜 나와? 이거 그것이 케빈의 닭 대신 왔다고. 그렇죠? 만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 문장은 우리말로 하면 케빈의 닭이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이시 뭐 대신 왔다고 방금 가르쳐줬어요? 케빈 치킨? 그렇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케빈스 치킨 레이즈 엑스 할 뻔한 걸 안만 길어봤자 하니까 It lays eggs. It lays eggs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렇죠. 알들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그것은 누가 낳습니까 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누가 낳습니까? 이랬더니 알들을 낳는다 이럽니까? 이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알을 낳니? 그랬더니 그것이 알을 낳는지 이게 어떻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자 묻는 말, 자 묻는 말 이렇게 어려워하네요. 그것은 일단 얘는 낳습니까가 될 거고 그것은 낳습니까가 되고 알들은 이게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무엇이야, 어떻게야, 왜야. 뭐라고? 뭐라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것은 무엇을 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게 무엇을 낳니? 그랬더니 그것은 알을 낳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영어로 그거에 뭘 낳습니까? 그것은 알을 낳는다 라는 거를 서로 묻고 답하는 거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hat? Does? Does? 자 여기 does가 와서 어디로 가? It 앞으로 가잖아. 그럼 여기 does가 있어. 그럼 does 다음에 뭐 있어 지금?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도수를 했으면 그 뒤에 건 쉬운데 뭘 머뭇머뭇거립니까? 그게 몰랐니? What does it lay? What does it lay? 오케이. 묻고 답하기. 그것이 무엇을 낳니? What does it lay? 했더니? It lays eggs. It lays eggs. It은 뭐 대신 왔다? 히스 치킨 대신 왔고 또 히스는 또 뭐 대신 왔으니까 케빈이야 케빈즈야 이렇게 해야지 누구누구 의가 된다 했어. 케빈스 치킨 레이즈 엑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Gina brings his
진아는 여자니까 그녀의 해야 되겠죠. Gina brings her dog. 그러면 그녀에게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얘는 여섯 가지. 자, 여기는 일단 데려 오니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그렇죠, 무엇이죠? 진아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What? What? What does Gina bring? 그렇죠. 좋습니까? 진아는 무엇을 데리고 오니? What does Gina bring? 오케이, 묻고 답하기. 진아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What does Gina bring? 했더니? Gina brings her dog. 오케이. Gina brings her dog. 여기 속엔 do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어요? does요. 왜 does가 들어있나요? 어떤 경우에 하다시에 더즈가 들어간다 했죠? 이게 누가 다 부분이죠. 누가 진아가 뭐 한다 데리고 온다인데 얘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죠. 뭐야? She죠. 자, 또 얘기합니다. He, she, it, she 뒤에 하다시를 가지고 그녀가 뭐 한다, 그가 뭐 한다, 그것이 뭐 한다 이런 표현일 때는 하다시 속에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간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barks loudly. 그렇죠, it barks loudly. It barks loudly. 오케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시험 친 거 일단 봤을 때 제우가 B하고 D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ark의 스펠링을 몰랐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끄럽게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거는 있습니까? 시끄럽게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과 어울립니까?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시끄럽게 이럽니까? 왜 짖니 시끄럽게, 어떻게 짖니 시끄럽게, 무엇 짖니 시끄럽게, 누구 짖니 시끄럽게, 어디 짖니 시끄럽게, 언제 짖니 시끄럽게 중에서 서로 딱딱 짝이 맞는 건 뭐예요? 누구 그랬더니 시끄럽게 이러면 누구라고 물어보면 사람 이름 가르쳐줄 거 아니지 않아요? 대답은? 시끄럽게가 사람 이름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짓니? 그랬더니 어떻게 짓는다? 어찌 짓는다? 시끄럽게 짓는다? 이럴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는 영어로 뭐였죠? 자, 얘는 언제는 뭐라고요? 언제는 when, 어디는 where, 누구는 who, 무엇은 what, when은 why, 어떻게는 how. 됐습니까? 자, 이제 다 가르쳐줬어. 그것이 어떻게 짓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How does it? It bark? B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은 어떻게 짓니? How does it bark? How does it bark? 됐습니까? 그 다음, it은 뭐 대신 왔어요? her dog이죠. 그러면 her는 또 누구 대신 왔어요? 그녀의 개. 그녀의가 이게 누구 개였더라? 진아. 그렇죠. 그러면 her는 뭐 대신 왔다? 진아. 됐습니까? 그래서 좀 앞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죠. 그렇게 할 뻔했죠. 진아에게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뭐였고?
지나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영어 표현이 뭐였고? 지나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라는 표현은 뭐였고? 끝까지 가줘야죠. 지나's dog barks loudly. 그거 지나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 지나's dog barks loudly. 오케이, 지나스 독은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여러 말입니까? 여러 말이 아니면 데이 앞만 길어봤자 데이 안되겠네. 남자입니까? 모르죠. 안되겠네. 여자입니까? 모르죠. 그러면 뭐겠어. 그래서 여기에 Gina's dog 대신에 it이 있다라는 거야. 안만 길어봤자가 뭔지 아직 재우가 이해가 안 되나봐. Gina의 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여러 마리도 아니고 데이도 아니고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니까 it이죠. 그거 됐습니까? 자, 그럼 묻고 답하기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짓니? It 그렇죠. 한 번만 더. 그것은 어떻게 짓니? How does it bark? 그렇죠. How does it bark? 뭐라고요? How does it bark? 그것이 어떻게 짓니가 뭐라고요? How does it bark? 그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 barks loudly.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시끄럽게 서로 짝을 이루고 어떻게가 영어로 뭐다? How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Danny brings his cow. Okay. Danny brings his cow. 자, Danny라는 이름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 그럼 안만 길어봤자? He. 히. 그러면 he가 bring을 하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죠. 자, 그의 암소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his cow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이거는 대려 옵니까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의 암소, 어디 그의 암소, 누구 그의 암소, 무엇 그의 암소, 어떻게 그의 암소, 왜 그의 암소. 서로 짝이 맞는 건? 무엇이죠? 그러면 데니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라고 묻는 말 만들 준비가 됐겠네요. 데니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does Danny? Danny가 뭐 데리고 오니? What does Danny bring? His는 뭐 대신 왔어요? 그의란 말은 누구의 암소야? Danny의 암소죠. 그러면 his는 뭐 대신 왔어요? Danny brings Danny's cow. 됐습니까? Danny 남자니까 Danny's 대신에 그의로 바꿔 써도 되는 거죠. 자,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데니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Danny does. Danny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됐죠? What does Danny?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데니가 무엇을 데리고 오니? What does Danny bring? 했더니 Danny brings his cow. Danny brings his cow. Danny brings his cow.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t gives milk. It gives us milk. 그쵸? It gives us milk. 오케이. is은 뭐 대신 왔어요? His 그의 암소 대신 왔죠? 네. 그러니까 또 그의는 또 뭐 대신 왔어? It? 그의 암소인데 그러면 누구의 암소냐고?
데니의 암소잖아. 그렇죠. 그럼 한 방에 가자. It은 그러면 뭐 대신 온 거야? Danny's. 그렇죠. Danny's cow 대신 왔죠. Danny's cow. 여럿이야? 그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뭐?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버스가 숨어 있죠. 원래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 문장은 데니의 암소가 우리에게 우유를 줍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데니의 암소가 우리에게 우유를 줍니다라는 표현.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한다?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데니의 암소가 우리에게 우유를 줍니다. 이게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거를 영어로 여기다 집어넣고 쭉 문장을 얘기하면 되겠네. Danny cow it gives us milk. 자, 안만 길어봤자라는 건 이게 없어지고 대신 얘가 온다는 얘기잖아. 데니의 암소가 우리에게, 자, 얘가 뭐 대신 서로 얘가 없어지고 얘가 오든, 얘 없어지고 얘가 오든. 오이?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표현할 뻔했다? Danny cow gives us milk. 근데 Danny cow는 아닌 것 같다. Danny 암소야? Danny의 암소야? Danny의 암소. 그러니까? Danny, 데니 의가 된다고 했죠.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표현할 뻔했다? Danny's give us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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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의 암소가 주잖아. 얘 어디 갔어? 뭐 데니의가 줍니까? 데니의 암소가 줍니까? 오케이. 암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어요? Danny's cow. Danny's cow. Gives us milk. 라고 할 뻔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프린트. 너 프린트야 오늘? 너 단어인데 뭔 소리야? 43번 아니야? 43번?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요 부분은 요렇게 바뀔 거고요. 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등에서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언제 그랬더니 우유입니까? 어디 그랬더니 우유 이랍니까? 누구 그랬더니 우유 이랍니까? 무엇 그랬더니 우유 이랍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우유 이랍니까? 왜 그랬더니 우유 이랍니까? 뭐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니? 우유를 준다. 이러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What? 그렇죠. What?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Yeah.